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간결하고 단순하게 살자는 미니멀리즘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른 도시로 이사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안의 곳곳에 쌓여있는 이 해묵은 살림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유품정리를 하는 수준으로 물건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미니멀리즘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드러내고 공간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큰 것부터 드러내는 것이 요령이라고 합니다. 온갖 것들이 쌓여있는 장을 열고 깨작깨작 해봐야 결과가 크지 않으니 제일 좋은 방법은 필요없는 물건들을 담고 있는 장부터 집 밖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정말이지 큰 결심이 있어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마음과 인간관계를 정리할 때도 큰 놈부터 도려내야 진도도 쑥쑥 나갈 뿐만 아니라 인생의 변화도 피부에 와닿게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0 이후에 우리 인생에서 어떤 것부터 싹 도려내야 하는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50 이후 진정 홀가분하고 평화로운 인생을 살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ke 왜 꼭 50 이후냐? 우리 인생에서 부정적인 것들은 나이 50 전이라도 내버리면 좋은 거 아니겠냐는 질문을 여러 번 받습니다. 뭐 어차피 버릴 것들 하루라도 빨리 버리면 좋겠습니다만은 자녀들이 아직 어리고 부부의 사회활동도 왕성할 때인 30, 40대는 집안이든 우리 마음속이든 거치장스럽지만 품고 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꽤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독립할 시기가 될 즈음이 되면 부모들도 사회생활에서 정점을 찍고 서서히 하얀 곡선을 그리는 새로운 인생 단계를 맞게 되죠. 이때가 힘들고 부담스러웠던 부모로서의 책임과 사회적인 책임을 털어버리고 몸과 마음이 좀 더 가벼워지는 50 이후 언저리 어디쯤일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이 본격적으로 인생에서 걸리적거리고 불편하게 만드는 인간들은 물론이고 공간만 차지하고 앉아있는 불필요한 것들과 해묵은 감정 등을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때도 아니고 50 이후에 싹 다 내버려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거죠. 자, 그럼 어떤 것부터 싹 도려내고 내버려야 하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몇 가지 안 돼요. 50 이후엔 싹 다 내버려야 하는 것들. 첫 번째, 내 마음에 천불나게 하는 인간들. 이 말을 듣자마자 벌써 여러분들 몇몇 얼굴이 떠오르고 미간이 찌푸려지셨습니다. 여기서 다 보여요. 맞습니다. 지금 눈앞에 떠오른 그 연놈부터 도려내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늘 저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부정적인 기운이 솟구쳐오르고 눈살은 찌푸려지고 마음은 불편하고 입에서는 욕설이 튀어나오려고 하죠. 두려움과 비열함 때문에 몸소리가 쳐질 수도 있겠습니다. 내 인생에 왜 이런 인간이 끼어들었는지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이런 사람 한둘 정도는 가족이나 직장 혹은 동창 중에 꼭 갖고 있거든요. 배우자, 자식, 시부모, 친정부모, 형제, 자매, 남매를 시작으로 이모, 고모,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오랜 시간 만나온 친구, 직장 상사와 동료, 그 누구도 가릴 것 없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마음에 천불나게 하고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이용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그 어떤 인간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아이고, 말이 쉽지 관계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정리하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생각하니 계속 당하고 사는 거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께서 그 관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상대방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계속 여러분을 그렇게 하찮게 대우하는 겁니다. 지가 뭐 가봐야 어딜 가겠어. 뭐 이런 거죠. 또 어떤 분은 왜 모든 관계를 자꾸 끊으라고만 하냐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모든 관계를 끊으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어쩔 도리 없는,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그 부정적인 인간관계를 끊으시라는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부정적인 인간들을 도려내지 않고서는 장담하건대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라고 저절로 나아질 리 없습니다. 그 인간들이 저절로 변할 리도 없죠. 어느 한순간 착한 천사처럼 변할 리도 없습니다. 비 오는 날 천둥 번개를 맞아서 모든 잘못을 깨우치고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할 리도 전혀 없죠.
내 인생에서 부정적인 인간들을 도려내지 않는다면 나이 들어서까지도 가슴 미어 터지고 눈물이 마를 새 없는 나날들을 보내시게 될 거예요. 상대방은 아주 잔인하고 비열하고 치사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상대하면서 미운정, 고운정, 뭐 이렇게 우아한 얘기만 해서는 평안한 인생을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상대가 죽던 내가 암이라도 걸려 죽던지 그래야 결판 난다는 말씀이에요. 그 죽는 마지막 그날까지 눈물만 닦으며 사시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결단을 하셔야죠. 50 이후엔 싹 다 버려야 하는 것들 두 번째, 증오와 원한 그리고 복수심. 이미 이 세상에도 없는 사람들을 놓아주지 못하고 가슴에 담아 무슨 말만 하면 그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친구들에게 뭐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자기가 이렇게 당하고 살았네, 눈물겹게 살았네, 그 뭐 어쩌란 겁니까? 매번 들어주기도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뭐 말하는 사람이라고 힘들지 않을 리도 없겠지만 말입니다. 한 시청자분께서 자신은 기도할 때마다 자기에게 모질게 대했던 돌아가신 시부모들이 불지옥에서 고통받게 해달라고 교회에 가서 빈다고 하셨습니다. 어휴, 저는 정말 이 글을 읽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도 아팠고요. 이런 증오심이 가득 차 기도를 드리는 이분은 얼마나 괴로우실까요? 괴롭히던 시부모들은 돌아가시고 없는데 이제는 그 시부모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아픈 과거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계신 거죠. 글을 써주신 이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의외로 과거의 상처를 흘려보내지 못하고 자신이 그 상처를 헤집고 성나게 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젠 그 시부모들을 놓아주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증오와 원한, 복수심을 내려놓으시라고, 그리고 일상에서 겪은 좋은 일들만 생각하시고 지금부터는 그 돌아가신 시부모들이 불지옥에서 살게 해달라는 증오의 기도가 아니라 하루하루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시라 답글을 드렸는데 부디 그렇게 하셔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 나쁜 짓을 했던 상대방을 용서할 수도 없고 또 용서까지 할 필요도 없지만 이젠 그만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흘려보내야 합니다. 헛되고 헛된 증오와 복수심으로 남은 인생마저 자신을 학대하고 괴롭히며 살아서는 정말이지 안 될 일입니다. 52회는 싹 다 버려야 하는 것들 마지막 세 번째, 과거에 대한 후회. 시간이 약이라는 간명하고도 아주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좋은 말이 있습니다. 세월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엿게 해주고 경험을 지혜로 바꿔주는 마법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이 세월의 마법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에 갇혀 지내시는 분들입니다. 과거의 실수, 실패, 상처, 배신 등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책하고 상처를 더 깊고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 일만 생각하면 후회 막심인 일들만 가득하다고 해도 전혀 과장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그 후회스러운 지난 일들만 부여잡고 살 수는 없는 일이죠. 우리가 돌아갈 수 없으니 말입니다. 후회스러운 일들로부터 교훈을 얻고 나이 들어서는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자, 조금이라도 후회할 거리를 줄여보자고 깨우치고 고치고 변하려고 노력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후회와 걱정은 흔들 의자와 같다. 앉아있으면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아무데도 이르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옳습니다. 아유, 맞아요. 어떻게 표현을 이렇게 잘했나 모릅니다. 과거에 갇혀 살아봐야 현실은 바뀔 리 만무하고 내일 후회할 일만 하나 더 생길 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난 일을 대할 때는 그냥 쿨해져라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냥 무심하게 바라보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남의 아픈 과거 들쳐서 상처를 다시 휘젓는 그런 분들 계시죠? 이제는 그런 모진 짓도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큼 비열한 짓도 없거든요. 인생 전반전이 어떠했든지 간에 50 이후엔 누가 뭐래도 행복해져야 될 의무와 역사적 사명이 우리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큰 놈들부터 정리하고 그 공간에 새롭고 긍정적인 사람과 감정이 들어올 수 있게 해야겠습니다. 오늘부터 마음 굳게 먹고
버리는 일에 착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버려야 그 공간에 새로운 거 들여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